전남도가 2050년까지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남도가 지난 14일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1억 800만 톤을 줄일 계획이고 이에 따른 사업 소요 예산은 238조 6,862억 원입니다. 계획은 건물과 농축수산을 비롯한 7개 분야에 적용하는데 목표 감축량의 경우 5,550만 톤을 줄이기로 한 산업공정 분야가 가장 많았고 탄소 흡수원 운영과 에너지 전환 분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